어떤 분은 네. 오셨는데 다음 두 번째 방문 때는 다른 분이랑 오실 거라고요. 어머, 진짜요? 예, 저요 뭐 놀라운 척 하지 않고 처음 오신 듯이 네. 이렇게 응대하고 그랬죠.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네, 자유롭지 못한 스타들. 그들이 은밀한 곳을 선호하는 이유가 않으니까. 있을 텐데요. 편안한 복장이나 민낯으로 외출했을 경우에 일반 대중들한테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카메라 등에 찍혀가지고 그 다음날 인터넷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좀 이미지적으로 좀 이렇게 클릭이 갈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장소에만 갈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특성인 것 같고요. 하지만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은 건 스타들도 마찬가지. 그들만의 은밀한 여름 휴가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와이나 이런 좀 고품격 휴양지를 많이 갔었다면 최근에는 섬을 하나를 통째로 빌린다거나 일반인들하고 좀 차단된 뭐 그런 곳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 가서 유명해진 발리의 한 리조트는 그 안에 있는 뭐 수건 하나, 비누 하나까지 모두 명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효리 이상순 커플이 갔다 온 팔라우 같은 경우는 무인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섬입니다.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면 배를 한 대를 뭐두 분이 빌리셔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뜨겁고 비밀스럽게 보낼 수 있는 스타들만의 휴양지가 있습니다.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3위. 수풀이 우거진 저 아니 이곳은 도대체 또 어디 계시길래 이 숲속까지 부르신 건가? 어머! 지원씨 나가셨네요. 숲속 한가운데서 만난 스타는 바로 개그맨 오지현 씨 가족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산속에 지어진 이집 같은 건 뭐예요 도대체? 좋죠. 아 이게 글램핑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캠핑 용품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네? 이제 몸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 애들 있군요. 두 명이면요 챙길 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 3번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이 럭셔리한 캠핑장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서 접근성은 물론 캠핑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캠프 사이 간격이 넓어 사생활도 보호된다고 하니 스타들이 선호할 만하죠. 딸이 아, 저기 가고 생각보다 싶다. 엄청 예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오지현은 기적을 낳았다. 뒤에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예쁘다. 닮았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지? 아빠랑 닮은 데는 없어요? 이모한테. 어떻게 안 해? 스스로 거부하네. 네. 순수한 아이의 눈을 존중해주자고요.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2위. 출발!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호화로운 여름 바캉스 요트. 스타들이 여름마다 찾는다는 요트장을 직접 갔는데요. 가는 내내 설레더라고요. 저 처음이에요. 요트 처음 타봐요. 요트 처음. 부산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안에는 와 주방 시설도 있고. 저기 요트 아니에요? 네. 야, 이미 뭐 바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니까. 요트 내부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편하고 안락한 침실과 바다와 맞닿은 듯한 거실이 갖춰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다 위에 호텔 시설도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고요. 요트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높은 한 12억 정도. 최고는 한 거의 한 뭐 100억 가까이 되는 90억 정도 있고요. 요트라는 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네. 자기 혼자서 그 프라이빗하게 나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의 은밀한 바캉스 1위는 많은 스타들이 사랑하는 곳이죠. 국내 최고의 휴양지 제주도. 이곳 풀빌라에서 휴양을 즐기는 스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랜만에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숙박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라 스타 이름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연예인 이름은 없는데요? 아 보통은 연예인분들께서 성함으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셨을 때 이제 뭐 다른 고객님 이름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오셨을 때 좀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스타들이 자주 묵고 간다는 풀빌라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입구부터 와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단독 수영장입니다. 고객님만 이용하실 수 있는 수영장이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무실 수 있는 침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스파 시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을 독채로 이용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풀빌라만의 매력인데요. 보기만 해도 럭셔리해 보이는 이곳의 숙박료는 과연 얼마일까요? 성수기에는 120만 원 정도 하시고요. 2박 3박 하시는 경우에는 240만 원, 36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아이돌 가수분이 계십니다. 오셨을 때 약간 속옷을 좀 놓고 가시고 그 속옷은 찾아드렸나요? 머리고 가셨을지 네 물론 찾아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섭녀와 아, 벌어달라고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도 특별한 여름 휴가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 TV원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름 휴가 정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꼭.